김섭이한테 방금 연락 왔어. 혜연이 데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너 이러려고 이걸 쓴다고 한 거야? 이제라도 저 값을 치르고 싶어. 언젠가 혜원이한테도 꼭 말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자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7년을 거기 있다 나온 나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거길 왜 갔어? 몇 번을 말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거길 갔다고! 언니. 언니는 정말 이게 언니 잘못이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언니 잘못이지? 내가 죽였어. 넌 내가 아니었다면 그곳에 올 일도, 내가 그렇게 나를 때리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 일을 볼 일도, 게다가 넌 나만 아니었다면. 그 일도 애초부터 없었어. 네가 자수라도 하는 날엔 난 네 모든 벌을 다시 받는 기분이 들 거야. 그럼 난 계속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 어, 힘들어. 털어놓고 비난이라도 받아야 살 것 같은데. 누가 날 좀 비난해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책으로 쓰고 소설이라고 하든가! 아니,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수를. 생각이야! 언니! 나는 매일 밤 꿈을 꿔. 네 형부가 꿈에 나타나서 널 원망이라도 하대. 아니, 잘해줘. 처제, 커피 한잔해. 처제 커피 좋아하지? 너무너무 잘해줘. 그게 날 더 미치게. 왜 하필 거기? 해, 그럼. 뭘? 자수. 그렇게 힘들면 하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난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목혜원, 박힌돌 이렇게 반송시킬 건가요? 네. 아, 하나 또 있어요. 신명영? 이것도 반송시킬 건가요? 아니요. 남겨진 너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 언니 나야. 잘 지내? 혜원이는 잘 지내고 있어. 나 역시 잘 지내. 아니, 나는 잘 못 지내. 못 지내겠어. 나는 너는 거기서 다 잊고 너만의 길을 갈 거라 생각했지. 나 역시 잘 지내고 있어. 혜원이가 묵묵히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 동네 분들도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 엊그제는 옆집 아줌마가 귤을 한 박스나 가져오신 거였지. 우린 여기서 걱정 없으니까 언니. 더 이상 나랑 혜원이 걱정은 하지 마. 언니만 잘 지내면 그거면 돼. 네가 그토록 불행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미안하다. 어릴 때 살던 집이야. 아빠가 사고 나던 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냄새. 야! 너 자전거 좀 타더라? 언니, 죄송한데요. 저한테 말 좀 안 걸어주시면 안 돼요? 전 아직도 언니랑 이 심적으로 화해가 안 됐거든요. 여기, 여기 언니가 뽑은 내가 아직도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내일 또 보자. 아주 싫은데요. 저거 영수 씨랑 데이트 갈 거예요. 야, 영수는 내 거야. 아, 그리고 이미 너 전따라며? 네,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내가 졸업은 한다만 후배들한테 너 말 잘해놓을게. 걱정하지 마. 야, 고마운 줄 알아. 영수가 부탁해서 내가 특별히, 아주 특별히 봐주는 거니까. 허차. 아, 화해 인증샷. 하나, 둘. 이쁘게 나왔다. 아, 고맙단 말은 넣어도 넣어도. 어려? 아, 나 하나도 안 고마워. 진짜 하나도 안 고마워. 하나도 안 무서워.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다. 은실이 안녕?
오다가 죽었어. 미친놈. 이 꽃보다 네가 더 이뻐. 그치? 이런 게 먹히지. 그치? 어, 은실이. 은실이 안녕? 잘 지냈어? 은실이? 너 어디가? 내가 데려다 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그래, 너 차도 없잖아. 있어, 차. 아빠 차. 아, 진짜? 어. 아, 그럼 나야 좋지. 가자. 어. 어디야? 어, 너 근데 이거 지문 이거 하나야? 어, 나 이거 하나야. 어, 그래, 이거. 넣고 오다가, 어. 왜? 왜? 뭐? 왜? 너 이제 별로 안 빨개진다? 뭐가? 얼굴. 예전에 무슨 버튼 누른 것처럼 나만 보면 시뻘개졌었잖아. 근데 이젠 바로 빨개지네. 자, 가볼까? 너 차는 어딨어? 너 뭘 먹는 거야? 떡! 우리 떡 잔치 했었잖아. 맛있었잖아. 떡이 왜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 뭐 발에 매달고 다닐 순 없잖아. 먹을래? 아니야, 안 먹을래. 나 이따 휴게소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먹어도 될까? 나 사실 아침에 못 먹고 나왔거든. 엄마가 빨리 나가라고 난리쳐서. 어, 사줄게. 먹어. 고마워. 가자, 차 어딨어? 저쪽에. 어, 너 근데 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어. 아, 그런 건 귀신같이 알고 다들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 뭐 인터넷에 글 올렸니, 누가? 나랑 남친구랑 헤어졌다고? 동네방네 무슨 현수막만 안 들렸지? 다 알아! 다. 엄마는 갔어? 응, 갔어. 그럼 이모가 설명해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네 아빠를 죽였어. 그뿐이야? 어제 내가 쓴 글에서 봤을 거 아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아. 왜 나한테 숨겼어? 왜 나한테만? 네가 아프잖니? 나와. 너의 엄마와 아빠만 알면 괜찮은데 네가 알면 너무 아프잖아. 그렇게까지 할 순 없었어. 그런 거였다면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자수할 거니까. 뭐? 이제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 소설 정말 쓰기 싫었다. 근데 먹고 살기가 정말 막막하더라. 나 말고 너 말이야. 내가 몇 푼이라도 벌어놔야 네가 좀 편할 텐데. 그래서 하나만 더 써보자 결심했는데 마침 차윤태가 와서 내 경험으로 글을 써버리잖아. 옳다고나 했지. 그래. 여기다 다 써버리고 도망가자. 잘 됐어. 내 얘기처럼 자극적인 얘기가 어딨다고. 잘 팔리겠지. 그렇게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실컷 비난도 받고 그렇게 자수도 하고. 진짜 자수를 하겠다고? 지금껏 너네 엄마가 정말 많이 반대했었는데 이번엔 내가 이겼어. 하래 그러고 싶으면. 그러니까 됐어. 이제 가서 자.
안녕하세요. 거였다면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자수할 거니까. 뭐? 이제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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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눈 떠봐 이모. 내가 뭐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어? 엄마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혼자 사는지, 왜 나랑은 안 사는지, 왜 내 면회는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고 내 편지에는 답장 한 번 안 하는지 나 묻지 않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나 엄마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내일 가. 혜연아, 그게 빨리 대답하라니까! 아니야, 이거.